네, 안녕하세요.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트레일러를 맡은 구혜선입니다. 일단은 이렇게 되게 큰 일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계기는 아무래도 그 여성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. 또 부흥하기를 바라는 이런 입장에서 네,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여성영화제다 보니까 좀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지신 할머니가 어렸을 때를 상상하면서 이제 되게 즐거웠던 한 유년 시절을 상상하면서 다시 피아노를 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안에 되게 소녀적인 감성을 많이 담고 싶었어요. 네. 사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예, 연기도 재밌고 연출도 재밌는 일인데 앞으로 두 개 다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연기에도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네, 연출하는 데 있어서도 네,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애착이라면은 두 가지 다 있고요. 앞으로 뭐 다른 데 도전을 하기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다른 데 도전은 좀 힘들 것 같고요. 지금 하는 일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연출로서, 연기로서, 그리고 네, 영화 드라마로서 네,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